자, 퀴즈 채널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. 퀴즈. 똑같은데요. 미니칼라라고 2013년부터 시작한 채널인데요. 너무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한 6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어떤 영상이 한 1,000만 뷰가 떡상이 됐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그 전까지 조회수가 어지간히 너무 안 나왔는데 6년을 하더니 결국에는 그 1,000만 뷰 영상 떡상되면서 지금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간 미니칼라란 채널이 있어요. 자, 퀴즈 사례. 뭐,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퀴즈는 대폭락 사건을 겪고 나서 망한 채널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겨서 한때 기라성 같았던 대단했던 그 많았던 토이 채널들이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예, 그런 빈 채널이 된참 슬픈 사례가 있고요. 토이 토토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도 그때 이제 2019년에 같이 폭락이 된 채널이에요. 근데 여기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PT1 프리젠테이션 그룹이라는 왕연중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기업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뭐 그쪽 전문가예요. PT 그런 만들어주고 짜주고 뭐 그런 거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토이를 도전을 하셔가지고 엄청 또한 100만 명까지 키웠는데 이제 2019년에 또 그냥 네, 그렇게 좀 돼서 지금 안 올리고 계시고 제가 그다음에 스트로베리 잼 토이즈라고 이거는 뭐냐면 대야가 있고 물이 있어요. 물을 받은 대야에 고래도 던지고 오리도 던지고 장난감 던지면서 하나하나씩 웨일, 덕, 쥐랩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계속 모든 영상이 다 똑같아요. 근데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토이 채널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너무 말도 안 되게 간단한 영상인데 그게 바이럴이 잘 먹히면은 엄청 잘 돼서 이 채널이 말도 못하게 잘 되다가 또 2019년에 같이 망해버린 안타까운 또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를 유튜브로 이끌어준 토이푸딩 이 채널조차도 그렇게 되면서 지금 안타깝게 이상한 영상들이 토이푸딩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. 토이푸딩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토이푸딩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분은 은둔형이다. 왜? 매체라든지 그런데 절대 노출 본인 안 시킨다. 정말 숨어서 하시다가 진짜 숨어서 떼돈을 버셨죠. 정말 소위. 근데 이제 이렇게 망하고 나서 본인도 다른 수익원을 찾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물론 이미 뭐 엄청 많이 버셨겠지만 다른 활동들은 이제 외부적으로 책도 쓰시고 본인을 이제 나타내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. 네. 자, 그다음에 토이 몬스터라는 또 말도 못하게 레전드급의 채널이 있습니다. 토이 몬스터는 또 여기도 한 1,00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. 구독자가. 정말 잘 되는 채널이었는데 이분은 너무 꾼 중에 꾼이라 이 사람이 만든 채널이 알려진 것만 한 50개가 있고 그 채널들이 다 수백만 명 구독자들이 있는 채널들이에요. 퀴즈적으로 그냥 채널 키우는데 박사예요, 이분은. 너무 대단했던 사람이고 제주도 출신인데 군 제대하고 나서 복학도 안 하고 대학도 안 나가고 채널 만들어서 인생 완전 역전하고 지금은 토이 때, 토이 폭락 시기 때다 같이 이제 접게 됐잖아요. 이 사람도 이제 접으면서 하지만 이 사람도 이미 인생은 다 끝났죠. 이미 3대가 먹고 살 만큼의 뭐 금액은 충분히 다 있으신 분이시고 지금 그 50개 넘는 그 채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. 살아남은 채널은 토이몽, 보라미TV 이렇게 이 채널들의 특징은 대사가 나오고 상황극이 나와요. 말이 많이 나오는 채널은 살아남았어요. 말이 안 나오고 손 동작만 나오는 채널들은 다 죽었고요. 자, 그리고 핑키팝 토이, 두두팝 토이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글로벌로 엄청 잘 나가다가 토이 폭락 때 같이 폭락이 되고 새로 국내용 채널을 하나 파셨어요. 원래 핑키팝 토이가 영어 채널이었는데 영어,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나오는 채널이었는데 국내 채널로 바꾸면서 상황극을 하는데 국내 단어를 넣어서 만드는데 근데 단어를 복잡하게 어떤 뭐 알아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사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죠. 워우, 유후, 좋아. 그냥 요 정도 잠깐 짤막하게 나오는 수준. 핑키팝 토이, 두더팝 토이 국내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다시 또 바이럴 시켜서 잘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정말 미스터리가 있는데 아니
그렇게 많은 채널들이 폭락이 됐는데 제가 인플루언서형 채널은 살아남았지만 대사가 안 나오는 채널들은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소닉토이라는 채널이 있고 스위스TV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두 채널은 망하지 않았어요. 대사가 안 나오거든요. 너무 미스터리입니다. 모르겠어요. 그 이유는. 자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. 구독자로부터 외면당하면 조회수 자체가 안 나온다고. 캐리TV는 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 토이 리뷰 채널의 효시 같은 채널인데 구독자가 200만 명이나 있지만 그 구독자들은 이미 다 수년 전에 구독을 해놨다가 이미 캐리를 잊어먹은, 네? 왜냐면 캐리 이 채널이 워낙에 오래된 채널이 이제 돼서,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정말 급기야 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요즘은 뭘 올려도. 그래서 캐리 같은 경우 이 캐리 언니가, 네, 이 캐리 언니가 원래 헤이진이 언니가 캐리 언니였고 그분이 관두면서 2대 캐리로 바뀌고 지금 3대 캐리예요. 캐리가 계속 바뀌니까 어린이들도 팬덤이 무너지는 거죠. 3대 캐리가 되면서, 자,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퀴즈 분석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캐리 채널의 조회수가 뭐 어떤 영상이 잘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순위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1대 캐리 언니 영상이 이 채널에서는 계속 상위권이에요. 아직도 캐리 채널을 1대 캐리 언니가 캐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채널은 제가 정말 슈퍼 초특급 아주 빅 채널인데 미국 영어 채널인데요. 구독자로부터 외면을 안 당하는 정말 빅 채널이에요. 원래 장난감 하다가 그 퀴즈 폭락 사태를 겪고 이 채널 근데 폭락은 안 됐는데 이 채널을 보던 시청층이 나이를 먹어서 더 이제 나이대들이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 게임으로 바꿨어요. 근데 지금 더 잘 됩니다. 그러니까 원래 아동 완전 그냥 장난감 갖고 놀던 애들이 이제 초등 들어가면 게임 하잖아요. 게임으로 바꿨는데 원래도 슈퍼 초 울트라 초특급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초초초초초초초 우주 최강 채널이 돼서 200억 뷰를 자랑하는 채널이 됐고 국내에도 그런 사례 있습니다. 캐리곤 TV라고 원래 뽀로로 상황극 하던 분인데 마인크래프트 지금 하고 있어요.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. 일간 조회수가 200만 뷰 나오는 채널이에요.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채널은 뭐 서은 이야기, 리원이네, 토깽이네, 버섯돌이, 마리아 친구들 해가지고 이런 채널들이 그래도 계속 살아남아 있고 글로벌 바이럴 되는 채널은 위드퀴즈라고 엄청나게 잘 나오는 일간 뷰가 천만 뷰에 육박했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채널이 있고 JJ튜브라고 이분 같은 경우도 기존 영상이 수백 편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제 새 영상을 굳이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. 어쩌다가 1년에 몇 편 브랜디드 들어오는 것만 소화하고 있어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채널이라 브랜디드 한 건 단가가 뭐 꽤 크겠죠? 그런 것만 1년에 몇 개만 해도 이분은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. 편안하게 가고 계신 사례고요. 자, 인플루언서형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망한 채널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케이스가 뉴욕이랑 놀자라는 채널이 있는데 뉴욕이가 옛날에 어렸는데 얘가 이제 좀 너무 컸어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전에 귀여움이 없어요. 근데 뉴욕이랑 놀자가 한때 정말 잘 되다가 지금 이상하게 모르겠어요. 뭐 알고리즘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뉴욕이네라는 채널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원래 뉴욕이네라는 채널은 뭐 글로벌 퀴즈로 바이럴 됐던 어떤 채널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국내 일상 영상을 올리고는 있으나 조회수가 좀 많이 안타깝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구독자만 엄청 많고. 자, 그 다음에 쇼츠 영상 올렸다가 완전 망한 사례 프리티 에스더라고. 예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쇼츠 영상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구독자 한 10만 명, 15만 명의 조회수 5만, 10만 괜찮게 나오던 채널이었는데 쇼츠 영상 한번 올리고 시리즈로 계속 올렸더니 수천만 뷰 찍히면서 구독자 8, 90만 명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일반 영상 조회수가 만도 안 나오고 있다. 이런 사례가 있고요. 뭐 아직도 제가 토이푸딩을 계속 따라서 했다면 아마 토이소다 같은 예,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. 토이소다가 토이푸딩하고 되게 비슷하게 했거든요. 근데 40만 명 구독자까지 만들었다가 더 이상 정체가 안 되더라고요. 퀴즈 폭락을 맞으면서 이 채널도 그냥 정체기에 들어서 지금 현재 그냥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. 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도나라고 원래 어린이 먹방을 정말로 최고로 너무나 히트시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잼이라는 어떤 아저씨, 81년생 아저씨가 어린이처럼 입고 나오셔가지고 잼이에요 하면서 어린이 젤리 같은 걸 먹고 계시는 근데 이분이 잘 되셨어요. 근데 어린이 쪽은
실시간을 돌리는 채널들이 많습니다. 이 채널만 들어가서 봐도 실시간이 4개가 돌아가고 있어요. 동시에. 실시간을 돌리면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뭐 토이 구마라고 구체관절 인형 요 채널도 한참 안 올리는데도 계속 잘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한국에는 없지만 블리피라고 이제 아저씨가 나와서 또 되게 막 그런 어린이처럼 연기하는 이 채널도 상당히 되게 잘 되고 있고요. 토이콤이라고 2017-18 시즌 주말 저녁에 늘 생방송을 하던 꽤 괜찮게 되던 채널이 있었는데 소재가 애깨였어요. 애깨가 망하면서 이 채널 같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. 원더키즈라고 이 채널은 원래 귀신, 지금 귀신 컨셉으로 구독자가 100 몇십만까지 올라갔는데, 그러니까 귀신 컨셉을 하기 전에는 일반 영상을 올리던 존버를 하던 채널이었어요. 근데 일반 브이로그 뭐 이런 거를 정말 어떻게 끈질기게 조회수가 한 몇백만, 뭐 천도 안 나오던 그런 수준의 채널을 수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이 채널 진짜 끈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귀신으로 재미를 보시더니 지금은 완전 예, 뭐 귀신 나와서 애들 잡아먹고 뭐 이런 것만 올리시면서 구독자가 갑자기 쭉쭉 올라가더라고요. 해외에도 있습니다. 예, 귀신 사례, 귀신 키즈 전용 귀신 사례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코베 이츠라고 예, 아주 어린 미국 어린이가 나와서 재밌게 요리를 하는 영상인데 인스타 3개월 만에 팔로워가 100만, 인스타 오픈하자마자 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팔로워가 3개월 만에 100만이 된, 예, 지금은 190만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펭수 제작진이 달라붙어 만들었다는 바로 그 채널인데 딩동댕 대학교라고, 지금은 딩대라고 줄였어요. 근데 이거는 퀴즈가 아니라 배경은 퀴즈인데 나와서 하는 게 황광희랑 뭐 침착맨 나오셔가지고 어른들 얘기하는, 그러니까 배경만 어른이들을 위한 채널이죠. 예, 되게 웃겨.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린이 배경인데 어떻게 보면 헷갈려요. 근데 내용은 어른 얘기를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.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예, 이제 3회차 강의 총 이제 마치면서 결국에는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강의까지 하게 됐지만 뭐 대단한 사람도 제가 아닌데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게 뭐 저는 그냥 정말 간절함과 끈기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노력과 끈기, 간절함으로 예, 승부를 하시고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 예,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강의, 예, 3회차 강의 예,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예, 뭐 좀 아무쪼록 여러분의 앞으로의 크리에이터의 또 생활에 또 많은 어떤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,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